항상 같은 모습인 태양과 달리 다른 날짜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달은 왜 모양을 바꾸는 걸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햇빛을 반사해 빛을 냅니다. 태양과 달, 지구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햇빛을 받는 부분이 달라지고 우리가 보는 달의 모습도 변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달의 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 달, 지구가 일렬로 놓여 있을 때 태양을 향한 달의 반쪽은 햇빛을 받아 빛나고 반대쪽은 햇빛을 받지 못해 어두워집니다. 지구에 있는 우리는 달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를 사기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움직임에 따라 태양, 달, 지구의 위치가 다시 달라집니다. 그 결과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달의 밝은 면이 점점 넓어지면서 사기였던 달의 모양은 점차 초승달, 상현달이 되는데요. 그리고 달이 태양을 마주한 지구의 뒤에 위치하는 순간 온전히 빛나는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꽉 찬 보름달을 만나고 나면 달의 밝은 면은 점차 줄어들어 하연달, 금음달 순서로 작아지는데요. 달의 모양 변화에 따른 이름을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초승달, 음력 2에서 3일경 저녁에 서쪽 지평선 부분에서 잠시 보이는 눈썹 모양의 달. 상현달, 음력 7에서 8일경 저녁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고 자정 무렵에 지는 반달. 보름달, 음력 15일경 해가 질 무렵에 떠서 해가 뜰 무렵에 지는 동그란 모양의 달. 하현달, 음력 22에서 23일경 자정 무렵에 떠서 이른 아침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반달. 금음달, 음력 27에서 28일경 새벽에 동쪽 지평선 부근에서 잠시 보이는 눈썹 모양의 달. 달의 모양은 약 한 달 29.5일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달의 모양 변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달력을 음력이라고 하지요. 달의 모양이 사길 때가 음력 1일이고 보름달일 때가 음력 15일이 됩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석마다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환한 달빛 아래 저마다의 소원을 비는 뜻깊은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